27살에 비교적 젊으신 분이 카페 인수 관련해 문의를 주셨는데, 프랜차이즈는 아니고 개인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도에 있는 카페인데, 2017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출이 1억 정도이고, 2018년도에는 총 매출이 2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매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 카페에 단골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의구심은 전혀 안 든다고 뭐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인수를 하려는 이분도 뭐 나이가 조금 어리시지만 결혼은 하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부부 두 분께서 이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던 차에 우연찮게 매물을 봤는데 자주 가던 단골 카페가 나와 있었던 거죠. 뭐 좋은 기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많이 기우신 상태인데 문제는 권리금이죠. 총 권리금이 1억이고 보증금이 3천만 원, 월세가 140만 원. 카페 레시피나 운영 노하우 같은 거는 한달 정도 직접 같이 운영을 하면서 기존 이제 주인분께서 가르쳐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듣지 못했기도 했어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건 매출 부분하고 순이익 그리고 차후 인수를 받았을 때 과연 이 가게를 유지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선 권리금 자체가 비싸다, 싸다라고 논할 건 아닌 게 이게 누구에게는 비쌀 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저렴한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매출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의구심이 들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확인을 안 하셨겠죠. 그 기존 카페 사장님이 제가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포스 조작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출 부분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뭐 카드 매출 입금 금액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꾸준히 지인들과 작업해서 카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해요. 뭐 카드깡 같은 걸로요. 뭐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기존 단골 카페였으니까 뭐갈 때마다 손님도 많아 보이고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의심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으로 창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아예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음식점이나 술집, 카페 뭐 거의 비슷한데 포스 자료는 사실 믿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나마 나은 게 카드 매출 입금 자료를 보거나 요즘은 그것도 작업하는 곳이 있으니까 항상 거래처 매입 자료 등을 보셔야 됩니다. 뭐 음식점이면 주재료, 뭐 메인 거래처 매입 금액이라든지 또 술집이면 주류상 매입 금액, 그리고 카페에는 원두나 뭐 내가 가장 많이 그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매입처에 대한 자료를 꼭 봐야겠죠. 부가세나 뭐 종소세 신고 금액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출이나 매입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야 하는 게 자영업자다 보니까 세금을 적게 내다가 오히려 매매할 시점, 뭐한 6개월 전부터는, 뭐 1년 전부터는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런 것도 100%다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참고는 할수 있겠지만 말이죠. 중고차 살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중고차를 사러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차를 조금 아시는 분을 좀 대동해서 가면 뭐차 상태가 어떤지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물을 볼 때도 주변에 장사를 실제 하고 계시는 분, 장사를 하셨던 분을 같이 대동하셔서 가시면 초반 탐색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달 정도 투자를 하는 거죠. 매일 그 카페에 가보고 그 식당이나 술집에 가보고 대충 매출을 파악을 해보는 거죠. 물론 정확하진 않겠죠, 당연히. 영수증에 나오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표 번호라고 하죠. 그런 걸 보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정확해요. 요즘은 번호 안 나오게 해놓는 것도 사실 많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앞전에 그 말씀드린 거래처 매입 내역을 부탁드려서 보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고 그런 걸 보여주기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은 의심해봐야겠죠. 카드사 입금 자료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제가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드깡을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어쨌든 처음으로 창업하시는데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신지는 못 여쭤봤어요. 그런데 권리금 1억에 보증금 3천만 원, 그러면 총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이미 단골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고 인수인계로 한달 정도
정도 해주시면 같이 단골들의 얼굴도 익히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과연 처음 창업하시는 분이시고 하니까 한 달 정도 뭐 레시피나 운영 노하우에 있어서 이걸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경험 없이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이분이 그 매출을 유지 못 시킬 거다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결론적으로 좋은 조건이었다면 인수해서 장사가 계속 잘 되면 참 좋겠죠. 저도 그걸 바라는 입장이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좋은 조건에 인수는 했지만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뭐 단골 관리에 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 매출은 서서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줄진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경험을 이제 강조하는 거고 저도 창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고 또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장사 DNA라는 말이 있잖아요. DNA가 있다면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끝내는 이게 이뤄내거든요. 다만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밟아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구독자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좀 더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창업을 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자금이 충분하다면 1억이든 2억이든 뭐 우스운 금액이겠죠. 다만 보통 생각했을 때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작게 시작한다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대기업을 퇴사하시거나 공기업에서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지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크게 창업하는 걸 선호해요. 주위에 시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오픈하고 나면 지인들이 많이 찾아올 거니까요. 조그만 가게에서 이제 앞치마 메고 지인들한테 일일이 응대해가면서 그런 푼돈 받기 싫은 거죠. 그런데 명심해야 되는 건 직장 생활할 때는 든든한 보팀목 즉 회사라는 그 뒷배경이 있었잖아요. 주체가 있었지만 장사는 본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뻔지리하게 창업해서 한 번에 폭망하는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한 번 더 상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넘치지 않는 게 작게 시작하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